최현이 지난번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연습하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등장하는 단어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12 잘 모르겠고 여전히 아직도 still 그렇지. STLL. 오케이. 자, 스틸인데 이거 스틸. STIL. 그래서 얘는 얘는 이렇게 된가요? 자, I입니다. I가 I, E, O 중에 E 됐어요. 대표 소리. Still. 그 다음에 두 번째. Second. Second. S, E, C, E, N, T. 그렇죠. 그 다음 시작하다. Begin. Begin. B, E, G, I, N.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Beginning. Beginning. B, E, G, I, N. M-I-N-G. 그렇지, 훌륭합니다. 너 시험지는? 냈다고? 우리는, 어, 잠깐만. 에? 조금만 기다려줘. 진짜 밥밥 꽁뚱한 적구나. 미안합니다. 오케이. 자, 12번째는 아직 기억이 안 나나요? 12번째도 해야 되고, 12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럼 12부터 할 거야? 12는? 12. T, W. 이런 소리 나죠? 그럼 얘는 T고, 얘는 W, E. 그렇지. 그 다음 L, 그 다음 V. 이거 12야, 12. 됐습니까? 네. 자, 소리가 기억나야 쓸 수 있다 그래서 12. 그럼 12번째는 12th라 했어요. 12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숫자 꼭 알아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second, begin, beginning 잘 맞췄고요.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경주가 시작되고 있어요. An animal race are beginning. An animal race, 안만 길어봤자 여럿인가요? 여럿이 아니라 이거 이건 아니고 남잔가요? 여잔가요? 그건 뭐예요? 여럿이 아니니까 데이는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여기 언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란 뜻이잖아. 이거 하나.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주 it. 그러면 it is an animal race is being. 여기 시험지에도 그렇고 말하기 할 때도 are라고 하는데 이거 it are가 아니고 it is. it is beginning.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it is beginning. 동물 경주가 시작되는 중이다.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What is beginning? 오케이, 그래서 뭐가 시작되고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is beginning? What is beginning? 했더니?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안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여럿이니까 day죠. day. 개들이 뛰고 있어요. day. they are running. 12마리 동물들이 뛰고 있어요. 12 animals are running. 그래서 채연이 are 써야 할지 is 써야 될지 구분해야 돼요. 첫 문장에서는 an animal race is beginning이고 여기는 12 animals are running이야. 네.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알려줬는데 기억나나요?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뭐라고 한다 했다. 자, 개수가 궁금할 땐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몇 마리가 뛰고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그랬더니?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다음번에는 개수 묻고 답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잘 썼어요, 쓰기도.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Third, 그렇지. 근데 third는 틀렸네요. Third는 시험지에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 I예요, I. Third. 이렇게 해서 And the horse comes seventh. 그렇죠. 세븐스 아주 잘 썼어요.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그래서 우리가 문장할 때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배웠었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Who comes first? 였죠. 누가 첫 번째로 오니? 안녕하세요. 누가 첫 번째로 오니? Who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이런 게 했죠. 오케이, 계속해서 The monkey. 오, monkey 잘 썼네. Monkey comes ninth. Ninth 잘 썼고. And the dog comes 11. 그렇죠. 오, 11th도 아주 잘 썼네요. The monkey comes ninth, and the dog comes 11th.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꼴찌 오르네. The pig comes last. 그렇죠. The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오케이, 오늘 아주 잘했고요. 자, 이 녀석은 이제 다음번에 만났을 또 만날 때가 와요. 만났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 잘했습니다. 근데 is 써야 될지 are 써야 할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